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공감까지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내면 좋겠는데 이 비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체성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우주적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역사적, 공동체적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종교를 좀 공부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의 정체성은 철학을 공부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꾸준히 던지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 정체성은 역사를 배워야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고 역사 발전 속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역사를 되돌리는 방향의 비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역사에 맞게 비전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중요한데 뭐 어떤 것들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늘 질문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군 누구로 생각하고 또는 남이 나를 또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보니까 나 지금 이거야. 근데 사람은 늘 변하거든요. 환경에 따라 바뀌고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한번 결론 내렸던 것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냐? 아니죠. 이제 예를 들면 청각일 때 결혼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결혼하면 그때 결혼한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 애를 낳으면 애 낳은 다음에 너는 누구인가? 새롭게 그 신분들이 애드 되거든요. 새로 더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역할을 해야 돼요. 질문과 토론의 문화운동을 이끄시고 하브르타 문화운동을 이끄시는 김 대표님은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해라. 네 단계로 정밀하게 질문해라. 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유대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그 찾는 방식에 굉장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티크놀람 사상,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그러한 큰틀 하에서 그다음에 자기의 미션이나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거는 변화가 가능하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업적 중에 3분의 2가 보통 어떤 연령대에서 성취가 됐냐면 60대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오. 세상의 큰 업적의 3분의 2는 60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60대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비전이나 자기의 미션이 명확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뭐를 잘하는지, 뭐를 하면 보람을 느끼는지, 뭐를 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60대 이후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쓴 책의 대부분은 65세 이후에 쓴 글이에요. 우리나라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지금 100세를 사셨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인생의 황금기가 65세에서부터 75세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하셔. 그리고 실제로 벤더빌트 같은 유대인은 나이 70에 가서 자기 사업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70세. 그런데 그게 유대인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하신 분이 이병철 씨인데 이 양반이 반도체를 몇 살에 시작했냐면 74살에 시작했어요. 실제로 65세 이후에 큰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예술가 쪽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해왔던 그게 농축미를 품어내는 게 사실은 60세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 희대의 저술가 홍익희 교수님은 몇 살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니, 60대 이후. 작가로서의 황금기 얘기를 지금 네네. 누리고 아니,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역에 있는 우리 일꾼들이, 그러니까 중장년들이 사실은 그들의 꿈을 필수 있는 게 인생 2막이야. 그러니까 1차 자기가 갔던 직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중에 그 일거리를 찾을 때, 일자리가 아니라 그때는 일거리를 찾아야 돼. 일거리를 찾을 적에 자기의 비전이 뭔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자기가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러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현역 시절에 해야 돼요. 그게 정년 퇴직하고 나서 찾으려고 들으면 잘안 찾아져,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역에 있을 적에
생각하고 찾아내고 갈고 닦아가지고 나중에 인생 2막에 해서 큰 업적을 한번 이뤄내는 네, 지금 인생 2막의 비전을 찾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동인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보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성찰하고 관찰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전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계속 찾아가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좀 소중한 가치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뭘 잘하고 뭘 보람있어하고 뭐 그런 거 다 써보고 거기서 조금씩 지워가고 교정해 가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내가 뭘 하면 성공할 수 있나, 행복한 성공의 원칙도 좀 써보면서 그게 발전되면 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전 컨설턴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거를 호기심에서 찾아요. 호기심에서. 네.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적에 이 아이가 무슨 일에 호기심을 보이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쪽에 그 아이의 달란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가 호기심을 어느 것을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모들이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줘. 그리고 애가 어떤 과목에 호기심을 보이는지 보고 그쪽으로 지식을 넓혀주고 그 깊이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란트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지만 그 찾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부모예요. 그게 독서로도 이루어지지만 밥상머리에서 아빠와 아이의 대화로도 이루어져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애가 어느 쪽에 호기심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뭘 더 알고 싶어 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저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네. 실패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이야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비전을 세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 과학고 시험을 준비했어요. 과학고 시험을 준비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과학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수학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엔지니어링, 공학자 이런 걸 꿈꿨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해. 네. 그런데도 수학을 억지로 막 공부해가지고 과학고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당연히 떨어지죠. 네. 지금은 잘 떨어졌다고 너무 네. 좋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과에서 가장 저기 좋은 데가 과학고예요. 네. 거기만 가면 서울대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그쪽으로 진로가 쫙 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욕심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적성 찾아가는 거 비전 세팅할 때 자기 욕심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수학 말씀하시니까는 유대인들이 네. 그들은 뭔가를 혼자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같이 네. 함께 성취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날의 구글이 있었던 거는 레리 페이지가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서 링크드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개념은 생각해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요. 친구들이 있을 적에. 야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좋은 정보가 검색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알고리즘 못 만들겠다 하니까는 그때 옆에 있던 세르게이 구린이 그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결국 개념 만든 사람 따르고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서 오늘날 구글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공부를 할 때도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 만들었을 적에 개념은 잡았지만 본인이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때 그거를 그 와이프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항상 하브루타 하면서도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러한 연구를 할 적에도 같이 하고 사업을 할 적에도 같이 하고 평생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한다, 같이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 저도 네. 수학을 못했지만 네. 수학 잘하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같은 거 쓰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되다가 두 분이 갑자기 제 인생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저로 책을 쓰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삶에 대해 수학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수학적 사고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수학적 필요한 네. 수학. 저도 과학고 떨어졌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수학이 이렇게 만나는군요. 과학고 탈락자들 둘이나 모여요. 교수님 때는 과학고가 없었고. 맞아요. 네. 저희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보니까 이렇게 재미있지만 저희가 합의한 것은 아마도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이렇게 소소한
쾌락에 가까운 행복보다는 좀 큰 뜻을 품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런 행복을 잘 관찰하고 발전시켜서 비전을 만들어서 좀 세상을 좋게 만들자. 이 정도로 좀 뜻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꿈이 또 큰 꿈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는 처음에 MS-DOS 갖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인용 PC가 없었을 때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자기의 프로그램이 깔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확산되면서 이게 한번 불이 붙으니까 그 트렌드를 타니까 전 세계 수십억 인구한테 그 인도우즈 팔아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살량 작은 꿈이라도 꾸게 되면 그게 불 붙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타면 엄청난 성공 그리고 명성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셔야 그 다음에 뭔가 길이 열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꿈조차 없으면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니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또 오늘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현해 주시고 저희가 유튜브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또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